제천 안 가죠? 제천! 더블! 어디, 제천 쪽 안 가죠? 제천? 제천이네, 잠깐만! 아니, 야! 아닌데! 아, 그냥 제천! 너 제, 뭐야, 농촌인 척 해야 되겠다, 씨. 농철 닮은 걸로도 유명한 이란 씨. 하지만 지금은 큰 도움이 안 됩니다. 제천 혹시, 잠깐만 세워줄 수 있어요? 제천으로만. 제천. 어머님. 어머님, 어머님. 안 돼요? 어, 수사했어. 됐어. 어머님, 어디까지 가세요? 저는. 네. 제천 방향이 아니고요. 네. 어디를 가면 충주댐 있는 쪽이에요. 아, 충주댐이요? 침만 뒤에다 놓게요, 잠깐만. 네, 가자, 그러면. 네. 안녕, 안녕, 친구. 연이어 좋은 분을 만나니 마음이 한껏 부풀어 오릅니다. 아, 좋다. 진짜 피니치제 여행 같아요. 아, 이제 오늘 나왔고요. 2박 3일 돈 없이 캠핑을 즐길 수 있다. 우리는 젊었을 때 자전거 타면서 우전여행도 많이 했고 네. 옛날에는요. 인심이 후해가지고 그쵸. 그냥 아무 집이나 들어가면 밥 주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쉽지 그러니까 않죠? 그분들도 다 그 생각이 나니까 저를 세웠던 거였거든요. 저희 집 네, 가서 거기서 식사를 하고 예? 거기 가서 아마 3탄 쪽으로 제가 아마 안내를 하든지 정 안 되면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볼까요? 아, 저는 돈 없어서 밥을 먹을 수는 없고 그냥 드릴게요. 저기, 아 진짜요? 진짜요? 여행이니까 진짜요? 예. 이거 물건을 좀 갖고 물건을 이거 신용품. 아 이거 장바오셨구나. 네. 무일푼 여행 수칙에 따라 대가 없이 남에게 기대지 않기로 약속한 이란 씨. 작은 일이라도 직접 나서 돕고 보탬을 드려야 합니다. 가주시면 돼요. 네. 그리고 예상치 못한 행운의 식사도 하게 됐는데요. 안녕하세요. 아 지금 기분이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 아까 그 차를 제가 그 차를 못 세웠으면 여기까지 못 오는 거 아니에요. 밥까지도 못 먹고 이게 참 사람 운명이라는 게 이게 지금 이게 어? 이게 순간인 것 같습니다. 이게 여행의 묘미 아닙니까 이런 게? 무일푼 휴가의 첫 끼가 이렇게 근사한 밥상일 줄 누가 알았을까요? 갑니다. 내가 고기 먹을 거라 그랬죠. 갑니다. 어떻게든 캠핑장에서 고기를 먹겠다던 근거 없는 자신감대로 앞으로도 순조롭게 이어질런지. 맛있어. 진짜 맛있어.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계속 추가해. 아닙니다. 아닙니다. 전 저런 거에 천사인가 봐요. 천사가 하늘에 내려오셨어요. 천사가 이만 이렇게 막 그 여신이 천사가 아니에요. 이게 천사입니다. 이 행복한 순간에 문득 불길한 예감이 드는 건 웬일일까요? 행복합니다. 정말 최후의 만찬이 아니길. 아버! 불과 몇 시간 뒤에 닥칠 고난의 시간들을 갈비탕 먹을 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 같은데요. 작정하고 몸보신 모드로 돌입한 이란 씨. 조금 뒤에 일들을 생각하면 싹 먹어둬야 할 겁니다. 갑자기 만난 인연이지만 행복했습니다. 안녕 좋아하시고 다음에 또 봬요. 네, 장사 다니시면 예. 꼭 잘못하고 한 번 더 놀러 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연 보러 오세요. 연락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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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은 아직 살벌합니다. 네.